그러면 네, 자비명상 이사장님 예, 마가 선생님 모시고 예, 내 인생의 꽃을 피우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요.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설친했던 친구에게 이제는 전화조차 할 수 없는 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왜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따라하세요.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많아. 원명 선언에 법문 들으러 왔나. 아이고 복댕이. 무슨 복이 이리 많아. 그 멋있는 마가스님과 마주하고 있나. 아이고 복댕이.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도량에 오셨습니다. 아주 멋진 도량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여큰 스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서 유치원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을 거쳐가서 사회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을 졸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버드에 합격을 했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던데, 누구 어디 계세요? 그 어머니? 강금님 보사님 어디 계세요? 네. 쫙 저 뒤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분 아드님이 이번에 하버드 합격했대요. 네, 그 아들이, 그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26살 때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출가를 하게 됐죠. 출가한 지 10년 만에 이번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내일 모레 16일 날 출국하네요. 네. 바로 이 원명선언, 이 있었기에, 원명 유치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여큰 스님, 제주도에 오셔서 큰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 대여큰 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우리 큰 스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구구절절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속에서. 속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는 뒤에서
듣다 보니까 뒤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앞에 어느 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노스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제주도에 오래 살아 계셨으니까 이곳에 오신 신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라는 분도 반 계셨고 또 반 정도는 에이씨 왜 저 말이 많아 왜 그래 에이씨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분들도 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어요? 어느 쪽에 솔직히 물어봐. 그쵸? 우리는 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늘 흔들거리고 있죠. 왔다 갔다 하지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죠. 껍데기를, 눈으로는 껍데기를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 그 놈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법을 받아서 남쪽으로 도망 다니다시피 다니셨는데 어느 큰 절에서 큰 법회가 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들렸답니다. 스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래요. 서로 싸우고 있더래. 절에 큰 법회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당간지주에다가 깃발을 달아가지고 막 흔들리게 한대.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고 뭐 뭣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깃발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아 저기 법회가 있나 보다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스마트폰으로 법회 있습니다라고 권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세차게 불었나 봐요. 막 깃발이 막 나부끄리니까 스님들이 와 바람 본다 그러고 또 어느 쪽에서는 아니야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라고 두 패를 나눠서 서로 싸웠대. 막 그 싸움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막 서로 뭐 그냥 난리가 아니게 서로 그냥 부딪히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운 거예요. 그곳에 육조 해능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다 캐버린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의아해가지고 다 쳐다본 거예요. 너의 마음이 흔들린다. 딱 한마디 하셨대.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밖에 보여지는 그놈을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어때요? 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멋있게 보여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 괜찮은 거 보면 우리 사진 한 장씩 찍잖아요. 네. 사진. 하나 찍어볼까요, 사진? 자, 여러분 마음의 사진기 한번 꺼내보세요. 마음의 사진기. 자, 오랜만에 꺼내니까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줄여도 보고, 넓혀도 보고. 소리도 한번 내보세요. 녹이 나가지고 소리 날려나요? 착할 소리도 내보고. 자, 첫 번째 사진 찍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증명사진 찍듯 저를 좀 찍어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예, 한 장 찍었습니다. 하나 더 찍겠습니다. 아까보다 큰 사이즈. 뒤에 부처님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넓은 화면. 넓은 화면을 찍을 때는 가슴도 이렇게 펴고 넓게. 자, 하나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두 장 찍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죠? 동영상 하나 찍을 거예요, 동영상. 자, 처음에 작은 사이즈에서 조금씩 넓혀보세요. 자, 내가 넓히면서 어떤 사물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나중에는 이 네모 틀을 사라지게끔 넓혀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셔도 됩니다. 오늘 사진 세 장 찍었으면 횡재한 거예요. 뭘 더 말해요. 그죠? 제주도 원명선에 오셔서 사진 세 장 남겨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소득이에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데가 많아요. 밥만 먹고 가는 데도 많대요.
절에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 뭘 먹으러 와? 법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우리 이 밥 먹고 오늘 밥 정말 잘했죠? 와, 저도 놀랬어요. 저는 저분들이 롯데호텔에서 오신 줄 알았어. 저도 제주도 음식이 아닌 정말 멋있는, 정말 정갈하고 맛깔스럽고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속 편한가요? 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합니다. 반대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부글부글 끓고 막 탈이 나서 막 화장실 쫓아가기 바쁘죠? 밥만 잘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도 잘 먹으면은 편안하고 행복하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잠도 못 자고 울그락불그락 화도 나고 내 삶이 불안하기 시작하죠. 자, 일단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해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따라합니다. 아하, 내가 뭘 잘못 먹었구나. 마음을 잘못 먹었네. 알아차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잘 먹으면은 정말 잠도 편하게 자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자,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기도 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이면은 한없이 넓은 마음이 되고, 그럴 수 없어, 안 돼, 왜 그것밖에 못했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하면 할수록 속 좁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사물을 보고 내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밖에서 나로 하여금 욕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지식이 되죠. 스승이 되죠. 이해갑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꽃을 피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꽃 보니까 어때요? 참 좋죠? 이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될까? 시들면 버리겠죠.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여러분은 지금 꽃처럼 웃고 있나요? 시든 꽃이 돼가지고 찡그리고 있나요? 자, 따라합니다. 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내 자신이 꽃이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자.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노스님인 청자 담자 큰 스님의 어록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집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왜 수행을 하죠? 왜 절에 다니죠? 왜? 여러분, 왜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 이유는 발고열악이라 그럽니다. 발고열악.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얻는다. 이고 등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고열악이라고도 합니다. 고통을 내려놓고 대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는 거죠. 저는 웃자고 다닌다 그래요. 웃자고 다닌다. 찡그리고 살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절에 와서 좀 웃고 살자.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해서 우리 원하는 걸 다 얻으면 어때요? 웃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찡그리잖아요. 일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어때요? 웃잖아요.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 찡그리고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삼천배 하면서 찡그리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서 찡그리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웃자고 다니는데 찡그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 지금 이 순간. 100일기도 하고 나서 웃어야지. 1년 지나고 나서 웃어야지. 1000일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웃을 거야. 라고 먼 미래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웃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행복을 가져오죠. 지금 이 순간 찡그리는 씨앗을 심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서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부처님은 연기법, 부처님의 연기법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이 연기법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믿습니다. 내가 콩을 심었지만은 팥 되게 해주실 거죠? 믿습니다. 제가 등도 달고 천도제도 지내고 불사조 돈 많이 낼 테니 제발 내가 심어놓은 콩이 팥이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콩은 콩을 맺지 밭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하라고 뭘 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일들을 자꾸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꽃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데 심지 않고 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는 꽃을 꺾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로는 꽃을 꺾어버리는 말을 하고 생각으로는 꽃을 짓밟아버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는지 잘 바라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입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자, 성 안 내는 그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불공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절에서도 육복공양을 올렸는데 육복공양을 올리면서 찡그리면서 올리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 탁 이쁘게 해가지고 탁 하는데 누가 치마를 밟았나 봐. 이렇게 에이씨! 그리고 뭐 찡그리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분명히 공양을 올리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는데 누가 치마를 밟으니까 휘청거리고 하나가 떨어지니까 짜증도 나고 했겠죠. 그렇게 공양 올려서 뭐 하냐 이거죠. 그런 공양은 100번, 1000번 올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과일을 올리고 내 마음에 향을 올리고 내 마음에 육법공양을 올리는 거지. 이 외형적인 육법공양 백날 천날 올려서 뭐해요? 그러면은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공양을 막 산더미처럼 올리면 복 받겠네? 그는 안 죽겠네?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남은 성 안 내는 얼굴을 하고 있는지,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깨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잠깐 벗어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잠깐 벗어보세요. 벗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부처님, 저 이뻐요. 좀 더 올려. 더 이쁘게 보이려면 좀 더 올려. 여러분 답지문 듣고 계시죠? 뭔가 어색한 좀 썩소라 그래. 썩소, 썩은 미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영 어색해요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야, 너 멋지다. 와, 너 오늘 힘들었는데, 고생했는데, 그래도 너 지금 웃고 있구나. 와, 너 멋있다. 너 최고야. 라고 부처님이 여러분을 지금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반대로. 너 낮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너 왜 그랬어? 왜 그것도 못 참았어? 라고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을 나무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꼬리 싹 한번 올리면 이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소리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자, 옆에 함께 오신 도반에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인연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우리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가슴속에 지녀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행동할 때 드디어 꽃이 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스님들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법문을 듣는다. 이건 대단한 인연입니다. 제주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 자,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신랑 선택했죠? 여러분이 선택했죠? 운명이 바뀌었죠? 후회 많이 하죠? 여러분 욕심을 내서 그래. 욕심을 내서 여러 남자가 있는데 저놈한테 가면은 내 손에 찬물 안 적시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간 거야.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인데 우리는 누구 잘못이라 그랬어? 저놈이 나를 속였다고. 근데 속은 누구 잘못이야? 속은 누구 잘못? 내 잘못이잖아. 자, 이제 여러분은 눈 한번 닦고. 자, 여러분이 스님들의 뒷꼭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뒷꼭지 중에서 왠지 빛이 나고 나랑 소통될 수 있는 스님이 계실 겁니다. 보니까 어디 보자, 딱 2:1 되겠네. 2:1. 스님 한 분 앞에 여러분 두 분이 가서 달라붙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 시작. 자, 손잡고. 자, 손 마주 잡고. 자, 우리 쎄쎄쎄 한번 할까요? 쎄쎄쎄. 자, 하나, 둘, 셋, 넷.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불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님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손 드세요. 자, 손 내리고 따라합니다. 한일 축구와 가위바위보는 지고 나면
기분이 꿀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명한 우리 조상님들은 몇 판까지 해보라 그랬죠? 3세판 하라 그랬죠? 자, 따라합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세 번까지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신랑이 잘못해도 몇 번까지?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해도 몇 번까지? 세 번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래도 진 사람. 그래도 진 사람. 손 드세요. 그래도 진 사람. 따라합니다. 그래도 진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님을 보내셨습니다. 지옥 문 앞에 서서 지옥 중생을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자, 행복을 위한 두 번째, 기왕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부처님, 따라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게 힘듭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자, 기왕 할 일이면 내가 먼저 한다 그랬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이런 괴로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내 혼자 살 수 없다. 이것 좀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 얘기만 하십시오. 시작! 사람도 얘기하세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이런 바람이 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자, 눈 감고요. 가만히. 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따라합니다.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말로 하지 말고 지금은 말로만 했죠?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고 그 속에다가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이긴 사람이 일어나세요. 이긴 사람이 일어나시고, 이긴 사람이 일어나시고, 또 앉은 사람, 이긴 사람 다 합장하십시오. 합장하고 서로 다 일어나지 말고 한 사람은 앉아 있어야지. 자, 합장하시고, 서로 합장하고, 일어나신 분만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께서 당신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자, 삼배를 드리십시오. 부처님께 절하던 모습으로 똑같이 자, 앞에 앉은 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천천히 반대 사람 일어나십시오. 절하던 분은 앉아 계시고요. 합장하십시오. 자, 일어서신 분은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잡고 손을 꼭 잡고 이제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 한 말씀 해 주세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보세요. 뭔가 자, 귀걸이나 반지 꺼내서 앞사람 주세요. 선물하세요. 서로 자, 염주도 좋고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분에게 선물해 주세요. 네, 여러분이 차고 계시는 단주도 괜찮아요. 금반지도 괜찮아요. 시계도 벗어줘도 괜찮아요. 뭔가 주세요. 뭔가 하나 줘보세요. 이제 다 주고받고 다 하셨어요? 아직까지 귀걸이가 붙어있네. 귀걸이도 아직 안 떼줬나봐. 자, 눈으로 보인 것들 다 나눠 서로 주고받고 하셨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멋있는 거 오늘 보니까 어디가 참 더 멋있다, 무슨 꽃보다 더 멋지다 라고 해주세요. 자, 당신 오늘 뭐 눈썹이 초승달보다 더 멋져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한다든가, 자, 옷 잘 입은 것, 무슨 꽃처럼 멋있다라고 한다든가, 아무튼 앞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입술에 침을 바르고 하세요. 입술에 침을 바르고. 아, 엄지척하면서 따라합니다. 자, 당신은 무엇보다 멋있는 분이십니다. 엄지척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멋지다고 칭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이 손가락. 자, 하늘 보고 막 찔러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망할 놈, 죽어버려. 잘 사나 보자. 자, 오늘은 이 손을 떼갈 거예요. 이 손을 제가 오늘 떼갈 거예요. 이 손 앞으로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엄지척하는 이 손만 필요합니다. 엄지척만 필요합니다. 앞사람에게 도장 찍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앞으로 지적질하고 단점을 꼬집고 나무라고 욕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멋져 보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약속합니다. 죽기 전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당신에게 전화할 테니 저를 증명해 주소서. 오케이, 이제 복사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번 더 꼭 안고. 네.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들어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오늘 마가 스님과 수행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선업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수행 공덕으로 타생의 원결이 풀어져 공덕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 수행 공덕으로 타생의 허물이 소멸되어 일체 장애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 수행 공덕으로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이 수행 공덕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가 열리게 하소서. 이 수행 공덕으로 먼저 가신 조상 부모가 극락 세계로 왕생하게 하소서. 네. 자, 수행 잘 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은 농부가 밭을 갈아서 돌멩이를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드러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원을 얘기한들 내 마음이 거칠다면, 내 마음 속에 바위덩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바위를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드러내듯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친 마음들, 응어리진 마음들, 한맺힌 마음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 한들 싹이 나지도 않고 말라 죽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거친 마음들을 잘게 다 다졌습니다. 합장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는 원을 한번 부처님과 대화하듯 해보십시오. 부처님, 제 남은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는 지구별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소원 들어주세요. 기왕 태어난 인생 이거 하나 꼭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셨죠? 자, 그러면 이 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밭에 있는, 밭에 뿌린 씨앗이 뿌렸다고 그냥 자랄까요? 아니요. 거름도 해줘야 되고 지질 때도 세워줘야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름 준다고. 제가 요즘 실수를 하나 했어요. 봄에 땅갈이를 해놓고 농촌 뭐 농어민이 뭐 아니라고 비료를 안 줘요. 농촌 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업 후계자 뭐 그런 걸 해야지. 조합원이 돼야지 이제 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런가 봐요. 근데 아직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안 줘.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가 하던 방식으로 내가 해우소에 가가지고 해우소 가서 똥을 퍼다가 줘야지. 해가지고 똥을 퍼가지고 팍 뿌려놨어요. 잘 되겠지 이제. 씨앗이 나겠지. 매일매일 가도 안 나와. 그럼 동네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물었더니만 똥독이 걸려서 죽어버렸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똥을 퍼가지고 밖에다가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된대. 숙성을 막 거름도 뭐가 저 낙엽도 넣고 뭣도 넣고 해가지고 막 숙성을 시켜야지 그게 다음에 그게 된대요. 제가 큰 걸 배웠습니다. 거름도 발효가 되지 않으니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발효가 됐을 때 정말 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발효가 되지 않고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버리고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숙성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일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경을 읽을 때 뭐라 그래요? 정구업진언을 먼저 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내 주둥이로 막 성질 난다고 막 퍼부어버렸잖아. 아직 발효되지 않은 말들을 막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던 거죠. 나한테도 나쁜 씨앗이 됐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고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먼저 내가 저질러 버렸던 그것을 참회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옷이 지저분해지면은 세탁소에 보내면 되잖아요. 몸이 지저분해지면은 목욕탕에 가서 닦으면 돼. 마음이 지저분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입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칫솔로 뭐 하면 된다 그러죠. 그럼 입으로 지은 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입으로 지은 업은 음식물은 칫솔질해서 없앤다 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돼? 입이 심심하면 우리 어떻게 해죠? 껌 씹고 오징어 씹고 그래도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씹어야 되잖아. 그쵸? 누군가를 씹어야 돼. 이게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붓다라마가 노래했잖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 하고 노래했죠. 나의 나쁜 말들아 뭐 어쩌고 노래를 했잖아. 입을 잘 쓰는 거예요. 입술에다가 빨간 것만 칠하지 말고 차라리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내 입인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입인데 내 입을 통해서 발효되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말이 나가버리게 되면 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칫솔질을 할 때 따라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내 입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안 그러고 나는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말에서 막 그냥 시궁창 같은 말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 수리를. 그치? 수리를 해.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마하소리 크게 수리해야 돼. 작게 수리해갖고 되지 않아. 이런 마음 먹는다고 금방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크게 수리하고 또 수수리 수리하고 또 수리하다 계속해서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백날 첫날 수리수리 마술 수수리 사바 아무리 외워도 안 돼. 직접 여러분이 수술을 하세요. 수술을. 그래도 성형 수술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억지로 뭐 저거 못 맞는다 그러대요. 성형 수술 아무래도 미소는 못 맞는다 그러대. 그저 다른 거 다 만들 수 있어도 이 미소는 못 만든대. 이건 마음이 움직여야지 미소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지어버린 죄는 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닦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또 발효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잘 자라게 하는 영양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 보시를 행하게 되면은 이게 밑거름이 된다는 소리예요. 복에 씨앗이라는 겁니다. 보시 없이, 나눔 없이, 베품 없이 여러분 꿈 이루지 못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관세음 보살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여러분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관세음 보살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죠? 원하고 있죠? 관세음 보살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원하고 있죠?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대. 뭐야 그게? 그게 뭔 소리야? 자, 두 손 높이 들어보,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두 손과 두 눈을 가진 나는 관세음 보살님의 작은 아바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관세음 보살님을 대신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행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야. 내가 관세음 보살님한테 원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이 되어가지고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이 역할을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래도 웃어보지 뭐. 아무 문제 없어. 그죠? 아무 문제 없어. 웃으면 돼. 푼수가 돼도 괜찮아. 굳이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돈 주지 않아 누가. 내 인생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만해서 다행이야. 라고 혼자 씩 웃으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된다면 저항하지 않죠. 밀어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속이 종재기만큼 작다 보니까 채울 수가 없어. 내 속에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썩을 놈이 되는 거야. 이 마음이 넓다면 다 담을 수가 있죠. 그 누구도 다 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했어. 부처님은 한량없이 무량하신 분이잖아요. 이 틀이 사라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불전함 통해서 복전함 통해서 돈을 꺼내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계셔. 누가 여기서 똥을 싸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은 어때? 왜 거기서 똥 쌌어? 왜 그걸 훔쳐가고 난리야? 나쁜 놈 죽일 놈. 판단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이고 부처님이라면 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점점 더 가는 거죠. 끝내는 부처님처럼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이즈의 사진을 찍고 있는가 늘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듣고 대다수의 지금 한 90% 분들은 와, 마가슴 참 멋지네. 야, 세상에 이름만 들었는데 마가슴 대단하네. 라고 하는 분이 90%고 한 10%는 에이 마가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법사야? 10%까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러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손가락질 할 때 그 마음. 내가 행복한지 내 마음이 불편한지 괜찮아 마가슴 잘하네 라고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늘 보라는 거죠. 내 마음인데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올까 하다가 캐리에 속에다 막 들고 왔어. 제가 들고 온 캐리에요, 저거. 오늘 여기 들어오면 제가 일주일 후에라 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싸왔어요. 언뜻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거기 막 가서 막 집도 지어주고 했을 때, 어디야, 룸비니를 갔는데, 룸비니의 그 보리수, 룸비니 앞에 있는 보리수 나무 열매로 만든 염주가 있어서 제가 한 500개를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염주가 남아가지고, 108 염주였는데요. 그 염주로 단주를 만들었어요. 단주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몇 개가 남았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몇 개가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손가락 염주라 그러네, 이걸. 그래서 이렇게 다닌다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니까, 자, 이 손가락을 끼고 있으면은 절대 탓하고 지적질하지 않은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단주는 왜 끼는가 하니까, 멋으로 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선물해서 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마지막 수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고 잘 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업습이, 우리의 업이 나를 하여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손이 먼저 나간대.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내밀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 수가 있대. 다시 돌이킬 수가 있대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이걸 끼고 있으면은 돌아올 수가 있대. 그래서 이걸 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문이죠. 그런데 이 작은 손가락에 끼는 이 염주도 이제 자 업을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엄지척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도 복지로 왔어요. 이곳에 복을 지으러 왔어요. 뭐 제가 스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왔다가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저는 스님들 2박 3일 연수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스님들만 공부하고 가는 게 너무 가성비가 안 나와. 자, 그랬는데 기왕 온 거 제주도 불자들을 한번 만나고 싶다 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제주 불교 청년회 우리 김보성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보성 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찌된 인연인지 몰라도 제가
제주 불교 청년회 지도법사가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매해 한두 번씩 왔다 간 것 같아요. 금년에도 잡혀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11월 달인가 우리 제주 불자들이 육지로 수학여행 나오나 봐요. 그때 이제 육지에서 여러분의 수계식을 제가 하는 걸로 아마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보성 회장님과 함께 사찰문화 해설사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하시다가 또 육지에 나오셨을 때 제가 또 여러분을 1박 2일 1박 2일로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마곡사로 적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또 수계식을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볼 겁니다. 또 중간중간 또 제주도 오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 또 연락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번개팅 하듯이 이렇게 또 만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요. 박수치는 그 마음은 수의찬탄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했을 때 박수를 쳐주면은 그 복이 나한테 온대요. 마치 촛불 하나에 불을 밝혀놓으면은 촛불을 땡겨가면은 두 배로 밝아지잖아요. 촛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좋은 일 했는데 배가 아파서, 아이, 저거 잘 보이려고 저런다. 라고 손가락질 하면은 복이 감해지게 된대요. 그 촛불도 꺼져버릴 뿐더러 내 복마저도 감해지게 된대. 오늘 이 손가락 딱 접어버리고, 그래, 잘했어. 멋져버려.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손가락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손가락 잘라버리고요.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원명선원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풀리면 건강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풀리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문제풀이 같습니다. 문제를 잘 풀면은 인생이 행복해지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문제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화가 나서 문제를 꼬이게 한다면은 내 인생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보십시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지? 어릴 때부터 무슨 상처가 있었지?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난 아버지를 얼마만큼 미워했었고 내 가슴 속에 무슨 문제가 남아있을까 잘 바라보십시오. 또 어머니와의 관계의 문제는 어떠했나?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썩히지? 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를 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어리석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짜증나고 화가 나서 더 엉켜버리게 만들어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00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3만 배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 꼬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 전생 전전생부터 꼬여왔던 문제들이 이번 생에 드러나는 거죠. 평생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늘 낮은 대로 하심하면서 인욕하면서 늘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나의 뿌리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면 나는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월 21일 날이 어머니 49제 날인데요. 아주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잘 사셨어요. 저희 자식들이 조의금 들어온 걸 가지고 아무도 돈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안에서는 서로 자기 거 가져간다고 싸운다 그러는데 저희 사남매는 부처님께 다 올려놓고 가버렸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다 올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았다가 지금 어머니 이름의 장학재단을 지금 만듭니다. 그 장학재단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부모 은중경 사경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 은중경 사경을 하면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불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부모님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의 편지를 쓰게 하고 자기 엄마 발도 닦아드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식 칭찬을 적어서 읽어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부처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처님과 어머니와 자식 간의 끈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드리고 어머니랑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잘 풀리지 않아요? 네. 아무쪼록 부처님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저도 40년 동안 부처님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서 보궁에 또 관음기도도량에 가서 백일기도도 하고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계시던 그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모진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 자식들은 키워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결같은 그 마음이 곧 관세음보살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신 분들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나의 부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은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계신 불자 여러분, 스님들을 만났습니다. 삶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큰 멘토를 만난 겁니다. 의지처를 만난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만났던 그 스님을 의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육지 나갈 때도 찾아보기도 하고 제주도 감귤이 나오면 또 한 박씩 보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오늘의 만난 이 인연을 소중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든든하실 겁니다. 자, 눈 감고요. 허리 펴고.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원명선원에 와서 마가스님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가. 자, 눈 뜨고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꽃이 피어나고, 우리 집에 꽃이 피어나고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